S10이 약간 필름 카메라랑 미러리스를 합쳐놓은 디자인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며칠 전에 후지필름의 S10 카메라 언박싱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실사용기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밖에 나왔습니다. 여긴 지금 한강이고 한강에 나와가지고 S10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 말고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필름 카메라와 미러리스를 사랑하는 변지은입니다. 지은님은 제가 이제 영하나라고 그 러닝크루, 하나은행에서 진행했던 러닝크루에서 만난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요. 상당히 어립니다. 어리시죠? 그럼요. 다 스무 살 됐습니다. 네. 네. 사람들 다 믿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S10이 좀 작게 나왔잖아요. 카메라가 좀 작아요. 제가 손이 좀 크거든요. 네. 남자인 제가 들었을 때랑 여성분인 지은님이 들었을 때 느낌이 다르고 그 체감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은님한테 여쭤도 보고 어떤 느낌이 좀 다른지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사용하고 계세요? 네, 저는 필름 카메라랑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 중이에요. 자주 찍으신 편인가요? 사실 자주 못 찍죠. 왜냐면 필름 카메라는 현상도 해야 되고 뭐 미러리스도 핸드폰 카메라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진짜 찍어야겠다 하는 순간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후지필름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사실 후지필름을 이제 필름 카메라를 제가 찍으니까 필름 만드는 회사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미러리스를 사려고 알아봤을 때도 거의 소니랑 캐논만 봤었고 후지필름에서 미러리스를 만든 다는 걸 아예 잘 몰랐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후지필름 뽐뿌를 드리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이제 언박싱에서 제가 다뤘던 다섯 가지 특징 있잖아요. S10에서 이번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후지필름의 카메라들이 필름 카메라와 미러리스 카메라의 장점을 좀 합쳐놓은 카메라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이신가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왜냐면 이 필름 카메라를 쓰는 사람은 디자인도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나온 S10이 약간 필름 카메라랑 미러리스를 합쳐놓은 디자인 같아요. 이런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라던가. 이 부분이 뭔지 아신가요? 어떤 부분이죠? 이거를 이렇게 내리면 오! 내장 플래시가 들어가 있어요. 오!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것 외에도 필름 카메라는 사실 현상을 해야 된다는 부담, 필름을 사야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S10이 훨씬 자유로운 것 같고, 왜냐면 필름은 그 필름을 잘못 감는다거나 해서 민호광 필름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민호광 필름이 뭔가요? 민호광 필름은 필름에 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예 상이 안 맺히고 찍히지 않는 현상인데요. 중요한 순간을 그 필름 카메라로 찍었는데 민호광 필름이 생기면 사진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중요한 순간을 그 필름 카메라로 담았다가 민호광 필름이 발생을 하면 그 순간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체 필름 필터가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사실 라이트 유저라서 보정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보정에 쏟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원래는 학생이다 보니까 얘는 필름 필터가 이미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런 보정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사실 그 미러리스 유저 뭐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 보면 사진만 찍어놓고 보정을 계속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연만 가지. 네, 근데 이건 그레인도 카메라에서 설정을 할 수 있고 필름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의 필름 카메라로 찍었다면 하나의 필름으로 36장을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그 필름을 바꿀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내가 이렇게 좀 딥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면 네거티브, 소프트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할 때 소프트를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왼쪽 상단에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필름 시뮬레이션들을 바로바로 전환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들이 좀 바뀌었죠? 실제 후지필름의 필름들, 이미지들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후지필름이 디테일을 좀 신경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10 같은 경우에는 후지필름의 최신 바디답게 현재 후지필름에서 나온 모든 필름 시뮬레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X-T4와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무게랑 크기예요.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되게 부담이 없고 가벼워요. 가볍고 그립도 상당히 편해서
스트랩이 없이도 거의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준이에요. 제가 소니 카메라를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소니 카메라에 비하면 어떤가요? 무게나 이런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소니의 알파 6000이고 거기다 이제 카페 렌즈 장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가벼운 것 같고요. 그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소니도 그립이 좋은 편이거든요. 이게 후지필름의 카메라가 사실 얘가 좀 가볍게 나온 거지 원래 전체적으로 좀 가볍진 않아요. 왜냐면 그 마그네슘 합금으로 거의 다 이제 바디들을 만들기 때문에 좀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 그런 면 면에서도 무게에 부담이 없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들어도 충분할 만한 무게인 것 같습니다. 크기도 제가 들었을 때 보면은 되게 작아요. 그렇죠. 손이 커가지고 저 들면 거의 이 정도 났고요. 두 손가락이 남습니다. 이렇게 저한텐 딱 맞는 사이즈 같아요. 이렇게. 그러네. 여성분이 들었을 때는 확실히 남자가 들었을 때보다는 손에 딱 알맞는 크기 같아요. 두 번째는 그립이에요. 그립은 어떠세요? 한번 딱 잡아봤을 때 편하세요? 네,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랑 여기 손가락에 닿는 홈이 있어서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고도 되게 딱 맞는 그립 같아요. 제가 원래 후지필름의 카메라들을 되게 오래전부터 썼어요. 한 5, 6년 전부터 썼는데 사실 항상 스트랩을 갖고 다녀요. 왜냐면 떨어질까 불안해서. 그립이 딱 잡히면 모르겠는데 항상 떨어질까 불안해서 이렇게 스트랩을 끼고 다니는데 S10을 며칠 동안 쓰고 다니면서 스트랩을 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덜렁거리면서 들고 다녀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S10에서 그립 디자인이 개선된 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고 부담 없이 들 수 있는 카메라 같아요. 사실 저는 카메라를 고를 때 기준이 뭐 디자인이나 성능도 있겠지만 편의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무겁거나 그립이 너무 안 좋은 카메라는 그냥 폰으로 찍고 말지 들고 가지 말자 이렇게 자꾸 되니까 이게 편한 카메라가 좋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카메라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립 디자인 한번 살펴봤고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커스텀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 상단에 보면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다이얼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프린팅 되지 않았고 여기는 이제 뭔가 프린팅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1, C2, C3, C4 해가지고 네 가지 이외에 다른 설정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필름 시뮬레이션이나 뭐 톤 곡선 이런 거 조절해가지고 넣어놓고 바로바로 이제 설정해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자, 이번에 S10에서는 C1부터 C4까지 네 가지의 커스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이얼을 돌려보면 C1, C2, C3, C4 이렇게 왼쪽 하단에 메뉴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메뉴 전체의 설정값들이 이미 C1에 맞춰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면 사용자 설정 편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서 설정 편집 커스텀 1번을 들어가게 되면 C1에 대한 설정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 화질 등부터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 그레인 등의 세부적인 설정값들, 이미지 설정값들을 만져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F에 관련된 설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싱글 AF로 할 건지 연속 AF로 할 건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측광에 관련된 거, 셔터 타입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모드 또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조리개 우선으로 촬영할 건지, 셔터 우선으로 촬영할 건지 등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뒤에 백을 누르게 되면 사용자 설정 1을 저장할까요? 라는 물음이 뜨게 되는데요. 실행을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설정 2번도 한번 바꿔볼게요. 사용자 설정 2를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 C1일 때 C2일 때, C1일 때, C2일 때 바로바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설정값들을 바로바로 바꾸고 설정하고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면 장면마다 필름 느낌을 다르게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필름 카메라에선 그게 안 되지만 이 카메라에선 구현이 가능하고 그것도 엄청 빨리 편하게 된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후지필름의 카메라에서는 사전 설정으로 이제 바디 안에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메뉴 안에 있던 사전 설정 기능이 없어지고요. 커스텀 다이얼로 노출이 되면서 직관적으로 이제 메뉴들을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가 나오시네요. 그럼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를 보면 손떨방 기능이 있습니다. 손떨방이 있어야 사실 안정되어 찍을 수가 있거든요. 되게 빛이 없는 상황 있잖아요, 야간에. 네네네네. 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충분히 내지 못할 때 이 손떨방이 있으면 흔들림 없는 사진을 안정되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손떨방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손떨방 아무것도 설정해 놓지 않은 상태.
지금은 IBIS와 OIS 설정해 놓은 상태. 지금은 디지털 손떨방까지 추가한 상태. 지금은 부스트까지 켠 상태. 그냥 편하게 걷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손떨방이 잘 되는 것 같고요. 큰 화면으로 봐야 좀 툭툭 튀는 게 보일 것 같아요. 디지털 손떨방까지 켰고요. 디지털 손떨방을 켜면 일단 1.1배 크롭이 됩니다.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죠? 자, 지금은 부스트까지 켜고 그냥 편안하게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부스트 끄고 디지털 손떨방까지만 켜놓은 상태에서 망원까지 당겨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55mm고요. 디지털 손떨방 끄고 IBIS와 OIS만 켜놓은 상태입니다. 에스텐의 손떨방은 T4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T4 손떨방 테스트를 할 때 느꼈던 툭툭 끊기는 모습은 좀 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10의 손떨방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영상에 특화된 바디 같다는 느낌이에요. 네, 여러 면에서 영상을 찍을 때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녹화 버튼이 따로 나와 있죠. 원래 H1 같은 경우에는 이 셔터가 되게 잘못 누르면 바로 녹화가 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S10에서는 아예 이 녹화 버튼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싶을 때는 바로 녹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고 되게 편했어요. 네. 이렇게 그립 바로 위에 그 영상 녹화 버튼이 있어서 끌 때도 그냥 이거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던 중간에도 저건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이럴 때는 녹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또 ISO하고 퀵 메뉴 버튼도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ISO도 이제 노출에 관련된 설정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 바로바로 조절해 가면서 설정을 바꿀 수 있고 퀵 메뉴 같은 경우에 눌러보셨어요? 아니,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퀵 메뉴를 누르게 되면 자, 영상에 관련된 설정을 바로바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 그리고 뭐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으로 영상을 촬영할 건지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것들 바로 조정할 수 있고요. 이 퀵 메뉴는 영상 이외에 사진에서도 바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메뉴에 들어가지 않아도 바로바로 설정을 바꿔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 느낀 거긴 한데 이 옆에 외부 버튼 중에 그 초점 잡는 버튼이 외부로 또 따로 나와 있어서 네. 이게 뷰파인더를 보면서 조작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조그 다이얼로 초점을 변환을 할 수도 있고 터치 설정을 해놓으면 터치로 원하는 초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번에는 S10의 AF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 레코더로 저를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 눈 초점을 잡고 있는 거 다 보이시죠? 이번에 S10은 XT4와 동일한 AF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AF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멀리서 걸어오거나 뛰어왔을 때 AF를 어느 정도로 잘 잡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F 테스트에 사용할 렌즈는 XF185 렌즈고요. 지금 AF-C 모드로 설정을 해놨고 AF 속도와 민감도 등은 모두 디폴트로 설정해놨습니다. 네, 우선 멀리서 걸어갔을 때 AF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까이까지 왔고요. 생각보다 잘 잡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뛰어볼게요. 자, 지금 거리는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뛰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T4로 촬영을 자주 하기 때문에 AF를 계속 보게 되는데 확실히 S10이 AF면에서는 T4와 그렇게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은 아예 AF를 끈 상태고요. 아예 AF를 끈 상태에서 손이나 이런 것들은 AF를 얼마나 빨리 잡아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S10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후지필름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좀 아쉬운 건 배터리. 네, 왜냐면은 이제 T4에서 배터리가 바뀌었거든요. 좀 용량이 많은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한테 좀 그 배터리에 대한 부담을 좀 없앴는데 그 전에 쓰던 배터리는 좀 배터리가 약했어요. 근데 그 배터리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추후 나오는 바디들에는 배터리가 좀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S10의 특징들과 함께 지은님의 의견, 어떻게 보면 후지필름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지은님에게 좀 솔직한 의견들을 물어보면서 리뷰를 진행해봤고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네.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지은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카메라 관련 콘텐츠 할 때 자주 출연해줄 수 있나요? 항상 불러주세요. 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지은님 많이 초대해가지고 그냥 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미녀 게스트. 네, 미녀 게스트 얼굴 보는 게 훨씬 낫죠. 네, 제가 며칠 동안 S10을 사용하면서 실사용기 리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S10은 11월 19일에 한국에 정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도 S10을 사전 예약하고 구매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10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S10 같은 경우에는 후지필름의 최신 바디답게 후지필름의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모두 뛰어난 품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T4와 같은 26메가픽셀 그리고 T4와 같은 4세대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면에서는 사실 T4와 큰 차이가 없고요. 네, 영상에서는 물론 상위 기종인 T4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H264-420 8비트의 영상을 제공하고요. 이 정도면 사실 충분히 영상 제작이나 유튜브에 올리기에 문제 없는 품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F 성능도 T4와 같고요. 손떨방이 들어가 있고 스위블 액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나 뷰티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라이트한 유저는 아니지만 고품질의 영상과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 하지만 무거운 카메라는 들기 싫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카메라 같고요. 잘 나온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S10 실사용기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뽐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d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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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